안녕하세요. 봉상의 천호라보입니다. 짐벌을 샀습니다. 처음 써보니까 적응이 안 돼. 이게 뭐 자동 포커스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힘드네요. 찬솔아, 지금 아빠 뭐 신경을 샀지? 이게 뭐냐? 카메라. 카메라인데 이거를 짐벌이라고 합니다. 짐벌. 어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잠깐만. 왜? 나도 해볼래. 나도 도전. 알았어. 나도 볼래. 나도 해봐. 먼저 볼래. 나. 자. 손에 나도. 잡고 이걸 빼줄게 지금. 그냥 핸드폰 조정기라고 생각하는데? 핸드폰이에요. 그냥 알겠다. 나도 무거워. 세게 잡아. 양손으로 안 떨어지게. 안녕하세요. 신기하지? 2회분 이따 따지면 돼. 2개. 2개나 빠졌어? 아, 원래 낮부터 찍고 있었는데 낮에는 이제 밖에 햇빛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방 조명까지 해갖고 깔끔하게 잘 나왔는데 찬솔이가 왔어요. 그리고 찬솔이 좀 재우고 오느라 지금 좀 갑자기 밤이 됐습니다. 조명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야외에서 좀 샘플 촬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네요, 진짜. 작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동이 시작되면요, 수평을 딱 잡아요, 자동적으로. 모드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하면 자동적으로 수평을 딱 잡습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볼까요? 짜잔. 이 지금 너무 무거워. 제 핸드폰이 아이폰 7 8 플러스인데요. 요 겉에 요 범퍼 케이스까지 있다 보니까 좀 중량이 나가다 보니까 좀 가끔 제대로 못 버틸 때가 있어요. 제한 중량이 202g인 걸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케이스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요 케이스가 좀 무거운데 아까 테스트 할 때는 요 케이스 빼고 하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케이스를 다시 한번 끼고 해보려니까 문제가 있네요. 무너져 버리네요. 모르겠어요. 뭐 다른 폰들도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 거 아이폰 8 플러스 같은 경우는 무게가 케이스까지 해버리니까 무게가 좀 나가니까 짐벌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종종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케이스를 지금 뺐고요. 전원이 꺼졌는데 우리 아들 잔소리죠. 자, 이제 시작. 보셨죠? 자동으로 딱 잡습니다. 오, 신기. 이 버튼을 이용해서 완전 수평을 딱 유지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위아래. 지금 제 팔은 무지하게 떨리고 있는데 영상은 전혀 떨림 없이 촬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자, M 버튼 두 번 더블 클릭 딱 잡아줍니다. 정자세로 보셨죠? 이렇게 막 촬영하다 보면 이렇게 막 꺾일 거 아니에요. 짐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계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자세가 좀 약간 틀어져요. 각도가 좀 그랬을 때 경고 문구도 방금 나왔었고요. 그랬을 때 요 M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하면 바로 정자세로 잡아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이렇게 다른 각도로 촬영 중에서 더블 클릭 이렇게
딱 잡아줘요. 어, 신기해요. 좋습니다. 굉장히 고퀄 영상이 이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더블 클릭. 오케이. 오, 좋네. 어, 그리고 이 버튼에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세 번 더블 클릭이 아니고 세 번을 클릭을 연속으로 해주면 이렇게 셀카 모드로 바로 바뀝니다. 좋죠? 그리고 요 옆에 줌인, 줌아웃 버튼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줌인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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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아웃. 스마트폰으로 촬영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스마트폰들이 광각 두 배 정도까지 확대가 줌이 잡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디지털 줌까지 해가지고 꽤 많은 배수가 이제 확대가 되는데 원거리의 물체들을 확대해서 촬영하면 할수록 이제 떨림 증상이 심해지죠. 더블 클릭. 오케이. 그랬을 때 굉장히 큰 몇 배는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줌아웃 줌인 줌아웃. 어우 제가 이거 지금 이거 무게가 꽤 나가는데 오른손에는 아이폰 6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 왼손에는 짐벌이랑 아이폰 8 플러스 가지고 이제 샘플 시연을 하다 보니까 어우 팔이 많이 아파요. 아무튼 요 정도 세 번 클릭하면 셀카. 오케이. 방금 아이폰 6로 찍는 거 보셨죠? 지금 셀카 모드로 지금 짐벌로 촬영 중, 셀프 촬영 중입니다. 요 방향키 조절 같은 경우는요, 사물을 바라보고 찍을 때 하고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을 찍는 셀카 촬영하고는 조금 이렇게 반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FPS 게임 있죠? 1인칭 게임 하실 때 흔히 말하는 마우스 반전 효과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좀 조절을 해가면서 사실 안 그러면 헷갈려요. 이 화면을 셀카 모드하고 일반 모드하고 이제 바꿀 때마다 이 방향키가 반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옵션에서 간단하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설정에서. 아무튼 제가 지금 일부러 걸어다니면서 아이고 너무 과하게 꺾었더니 이제 틀어져 버리네요. 짐벌도. 좌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요 한 45도 정도까지 버텨주는 것 같아요. 45도 정도까지 버텨주는 거. 45도 이상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꺾여버립니다. 요거까지는 답이 없나 보네요. 근데 좌우는 그런데 앞뒤로 뭐 이런 식으로 좀 요렇게까지 꺾었죠. 거의 90도로 전혀 화면에 떨림이 없겠죠. 반대로 위로 90도 아래로 90도 위로 90도 아래로 90도 화면에 떨림이 전혀 없습니다. 촬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가지고요 DJI 오즈모 모바일 그 어플을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는데 피사체를 추적하는 모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능이 그냥 별로인 것 같아요. 그닥 안 좋아. 자 보세요. 제 얼굴을 제 코를 피사체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저를 따라와야 되는데 이상한 데를 찍어. 막 자꾸 이상하게 움직여. 이거 좀 더 기능을 알아봐야 되겠어요. 이거 봐요, 봐봐. 이상해, 이상해. 피사체를 잘 못 놓쳐요, 자꾸. 인공지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제 얼굴을 찍었는데 못 찾으니까 이거 기계가 지금 짐벌이 자동으로 막 오락가락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촬영 모드도 여러 개가 있고 어플이 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오랜만에 질러봤습니다. 앞으로 이걸 이용해서 저희 뭐 보부상 촬영 및 찬소리 영상, 아빠 영상, 맥스 영상 다양하게 좀 찍어볼게요. 지금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게 나왔지?